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유신 48주년을 맞이하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10월 유신 애국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있은 유신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박 대통령도 가족과 함께 귀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총 유권자 1,500여만 명의 91.9%가 참가했고 총 투표수 가운데 91.5%가 찬성했습니다. 11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신헌법의 확정을 공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참 옛날에 젊었을 적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뭐 연배로 봤을 때 3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유신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10월 유신을 이제 책으로 공부로 이렇게 그 알게 된 그 분이 두 분 또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참여하게 된 그 참여자를 예,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드릴 테니까 부족한 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 소개를 좀 더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제 바로 옆에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다니시는 학도인데 유신 전후의 국제정세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이런 주제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10월 유신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한국 근대 정치사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예,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저쪽 옆으로는 이제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그 책이 보일 겁니다. 그 첫 책의 저자인데 그 이강우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주 그 좋은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맨 저쪽에는 우리 오늘 여기 이 토론자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입니다. 금년에 지금 30살이 딱 되신 분인데 이지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이십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하나의 그 업적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치적을 예, 앙트레프로뉴십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박정희 시대를 그리고 유신 시대를 예,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배로도 예, 30대, 40대, 50대, 60대가 모여서 10월 유신 48주년 기념 토크를 예,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발표한 데서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자기 뭐 과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이 포맷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더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저 제일 젊으신 분부터 말씀할까요? 일단 저는 말씀하셨는데 30대 막 들어선 건 아니고 30대 마지막.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을 다 프랑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적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또 유신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유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연구원. 네, 저는 그 말썽말은 운동권 5867세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독특한 입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또 마침 당시에 이제 야당계 쪽에 이제 집안이고 분이 그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말하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나쁜 사람 줄 알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뭐 좌익 운동권이 되었었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책 고른 어떤 바뀐 것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게 사실 이 책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네.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상당히 그 과격한 제목을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 오랫동안 우리 이강호 그 연구위원하고는 같이 지내고 있는데 본인이 조금 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시청자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총학생회장을 했던 그 당시 운동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이 자유의 투사 민주주의 이론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은구 대표도 조금 더 추가할 말이 있습니까? 아 예. 그 이강호 위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제가 약간 조금 보충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박정희가 옳았다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그 이강호 위원님께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셔서 바로 또 구속이 되셨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10월 유신에 대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정말 그 제가 존경하는 두 분, 특별히 이충우 박사님과 이렇게 이강호 위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그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특별히 국제정치적인 그 맥락에서 그 유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충우 박사님 전문가이신 그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뭐 이충우 박사님 옆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마는 그런데 그 유신이 있었던 국제정치적 맥락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오늘 또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각자 자기 소개를 조금씩 이제 덧붙였는데 저도 이제 소개를 보니까 그 이 10월 유신 때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10월 유신을 아주 그 이 몸으로 체험을 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91.9%의 국민이 참석을 해가지고 10월 유신 이제 10월 유신의 10월 유신 헌법에 유신헌법에 찬성한다는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91.5%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 지금 이제 보니까 또 나오는군요. 저는 그 8.5%의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사실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투표 안 하러 가기도 참 마음이 좀 두근두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많은 저희 친구들, 대학생들인데 오후 한 4시쯤 된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가가지고 투표하고 왔다고 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랬더니 그냥 찬성하고 말았다라고 그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에 들어가서 무서운 생각도 하고 그런 경험이 드는데 우리 이강호 선생도 박정희는 나쁜 사람, 10월 유신 나쁜 것, 저도 10월 유신은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역사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그 필연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10월 유신이라는 그 참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정말 그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그 당시에 국제정치 상황을 다 이렇게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주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했으면은 혹시 10월 유신이 답이다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을 첫 번째가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 그러면 그 앞에다가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암담하고 침울한 시대라는 말이 듣습니다. 암울한 시대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고 어떤 부류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암울하게 느꼈는지. 근데 그 암울한 시대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그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은 왜 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역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우유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생생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전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만 아홉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 두 분 계셨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그 앞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 시대를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부류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암울했고 그것은 지금 맥락에서 봤을 때 맞는 거냐 또는 그 당시 맥락에 생각해서도 맞는 거냐를 우리 그 한국 현대 정치사 전문가이신 이강호 선생님 한번 먼저 말문을 터주시죠.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독특한 경험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던 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집안이 좀 그 민주당 쪽 오랜 뿌리가 좀 그렇기도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박정희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나갔고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된 게 어릴 때 이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새빵 산동네에서 살았던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기억 최초의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커 나가고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러 또 올라왔을 때 이 과정들 근데 그 매년매년의 과정들 그 아무래도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의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살림이 그 전해보다 나아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게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경제가 나아지고 살림이 나아진 거는 자연 법칙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박정희 그 시대가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그 시기였는데 아, 그 시기가 그것을 그러니까 매년 살림이 나아지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경이적인 시대였다는 거. 사실은 뭐 그게 보편적이지는 전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이제 거듭거듭 제 스스로 사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되돌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에 그때 뭐 암울했다 어두웠다 뭐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입장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그랬다 모두가 그랬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매년 살림이 나아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거다라는 것은 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나 가난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뉴스로도 그리고 최초의 집에 TV가 들어왔을 때도 뉴스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뭐 겨울이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뭐 일가족이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어쨌다 그럼 보릿고개라는 지금은 이제 단어만 남아있지만 그때는 그 실감이 있는 어떤 거니까 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뭔가를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다 이런 부분들 없었습니다. 최고의 외식이라고 하면은 뭐 이충훈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짜장면이 전부입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을 누가 할 거니까 대단한 외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해 나왔다라는 것. 그거 매년 매년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국민학교 때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뭐 80년대가 되고 그러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가 되고 뭐 자가용이 어쩌고 뭐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면서도 이거는 참 힘든 이야기지만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소득이 $1,000가 되고 $1,000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작지 않습니까? 근데 $1,000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80년이 되면 달성하고 뭐 자가용을 지금은
자가용이라는 부분들은 부의 상제 이런 거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꿈 같은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이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 그걸 그 시절을 암울했다라고 해야 될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이강호 연구위원께서 그 당시가 암울한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 국민들의 생활이 정말 매년마다 좋아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바로 유신이 터졌는데 그때 우리 과 학생들 중에서 집에 차가 있는 사람이 60명이었는데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단히 부잣집 아들, 딸이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 올 때 그 자기 애들 차 타고 보내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미안해할까 봐 그래서 멀리서 내려가지고 그냥 같이 걸어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운전할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근데 그런 세월이 이렇게 확 바뀐 그 기본을 제공한 그 경제발전의 시대였다는 말씀을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먼저 이제 제가 이 순서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그 다른 나라 얘기 듣듯이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이지연 이사께서 참 그 야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공부로 통해서 이제 알고 외국에서 이제 네. 유신을 공부했을 텐데 한번 그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든 무렵에 비로소 날개 시작한다라고 이제 헤겔의 네,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역사가 지난 이후에야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유신 이제 선포가 된 지가 이제 반세기가 다 돼 가니까 이제야 우리는 이제 유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씀하실 때 사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TV에서만 보던 거였어요. 뭐 드라마나 아니 뭐 네 그래서 사실 와닿지가 않았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 우리 윗세대 분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박정희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유신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제 유신 시대를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그런 입장에서 제가 유신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불어로는 엉터프너야라는 단어고요. 이게 원래 착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유럽이 신항로를 개척할 때 그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던 사람들을 칭하던 단어였고,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1972년은 그 제3차 경제개발 5주년 계획이 시작됐던 해잖아요. 그때가 이제 중화학공업이 막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출을 증대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의 일화들을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님, 뭐 박태준 회장님, 뭐 정종 회장님의 그 일화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그 정신이 살아 있었더라고요.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런 경제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정한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부터 해방에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그 개인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딱 나오는 것이 아닌데 막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였으면은 아랍에몬 이후에 중동은 다 민주주의가 도래했을 거고요. 저는 또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 프랑스 혁명이 민중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왕시장 레짐을 무너뜨리고 뭐 프랑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딱 10년 이후에, 10년 후에 나폴레옹이 나와서 딱 15년 후에 황제로 등극을 하는 순간 프랑스 혁명은 사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였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프랑스가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런 헌법과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이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제도의 그 틀을 정말 마련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참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지연 이사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 그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잘 살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 라는 바로 그 미국에서 이제 뭐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온 그 이론인데 아 나중에 보고서 아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논문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 그 이지연 이사께서 이제 이 기업가 정신, 산업 발전, 민주주의 그 관계를 상당히 그 잘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은구 대표님은 언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한국에서 네. 다녔으니까 그런 얘기 겸 이 지금 우리 저 이전 이사께서 하신 그 맥락으로 한번 그 시대를 평가해 보시죠. 예. 우선 제가 지금 서울대에서 법대 박사과정 이제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래 하다가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늙은 학생입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학생인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정교조 교육이 학교에 뿌리를 내리기 조금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 당시에는 그 근현대사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현대사 부분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자라면서 이게 건너뛰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게 이게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이렇게 국사 교과서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4분의 3이 근현대사더라고요. 4분의 3이 근현대사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렇게 편향된 그 사관에 입각해서 뭐 좌익민족주의 사관이죠. 입각해서 이렇게 기술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근현대사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때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셨으니까 약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자기들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데모하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이렇게 좀 섞여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 뭐 그리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독재자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도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했고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또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이렇게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왔고 제 이후에 이렇게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면 당연히 독재자, 유신 이러면 나쁜 거 뭐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신 이러면은 또 이렇게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유신이 또 메이지 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메이지 유신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일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이재원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좀 제대로 이렇게 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 과거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진가를 돌아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고 또 유신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 박정희가 옳았다 이 책을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강호 그 위원님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호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강호 선배님께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족 간의 구원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실 수도 있죠. 뭐 이강호 위원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박정희가 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뭐 어떤 많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런 배경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 좀 자세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질문을 우리 그 저 이강호 연구위원한테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언제? 아마도 꽤 오랫동안 박정희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이게 그 사상적인 네. 전환이라든가 뭐 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 배우면서부터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형성돼 나가면서부터 뭐 박정희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이? 예, 부친 뭐 민주당 쪽 이런 분이었었고 뭐 그냥 이런 흐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도 그 대통령 선거 이중근 박사님 이제 대학 시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후보가 맞붙던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집에 그 최강희의 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가 있었습니다. 떠올리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인상은 김대중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박정희는 아주 간악한 독재자고 하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부모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킨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야 조금 이제 그 야, 이건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제가 기질적이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박정희라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12.6 때 그때 제가 이제 참 아버지를 이제 존경을 했었지만 부친에게 처음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날카롭게 반론을 제기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했을 때, 사실은 반박정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환호작약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기질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야, 대통령한테 어떻게 총질을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친께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뒷감당이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근데 부친께서도 그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시면서 한참 이렇게 말을 안 하시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모범답안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고 정치적 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괜찮아져 가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시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었고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 이미 상당 정도 정치적으로
일종의 홍해병화 돼가고 있었나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물론 그러나 대학 시절 대학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부친은 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또 그때 부산에서 또 거의 같이 또 엮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좀 고초를 치르시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운동권이 되었었고 근데 그렇게 쭉 갔었는데 소련 동구권의 이제 변화 이런 것도 있고 했었지만 그 문제와는 별도로 박정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추상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념적인 와해 새로운 뭐 이런 측면보다도 소련 동구의 붕괴 이런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사의 측면에서는 박정희를 알아나가는 게 말하자면 이제 전향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기였다. 그러니까 운동군 시절에 뭐 박사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입에 달고 다니는 용어가 뭐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에 이제 그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 제가 이제 담당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 자료들과 함께 문서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권의 입장에서 상투적으로 떠들어대던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팩트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빈부격차가 뭐 박정희 시대 어마어마하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운동권이라면은 다 신화화되어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참 곤혹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이제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뭐 그런 어떤 뭐 편향적인 정책에 의해서 뭐 어마어마한 빈부차가 있었고 어쩌고 한국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하면서 구체적인 팩트를 비교해 나가면서 아 이게 사실과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유신 시대, 박정희 시대를 또 뭐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맺힌 것은 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습을 해나가면서 객관화되어 들어가면서, 야,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정희 시대에 이룩됐던 이 성취라는 게,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일 첫 번째 내린 결론은, 이거는 도저히 부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결론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근데 차근차근 더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상, 내막을 이해하고 알아나가고 하면서, 아, 이게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패러다임이 만들어져가 있는, 그 다음에 선전적으로 규정되어가 있었던, 당시에 또 실제 상황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 돌아가신 이제 저 부친께는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제가 박정희가 옳았다 부분에 서문에서도 잠깐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최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찬양, 찬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저의 이제 사고의 궤적을 갖다가 쓰는 것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예. 이강호 선생이 나보다 더 빨리 박정희를 승인을 한 사람 같아요. 예. 예. 저는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돌아가시는 날 그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때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계급이 그때 대위였습니다. 그 상한학교 교관으로 가는 바람에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 교관들이 모여서 그 뭐 파티를 했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평가한 거가 공부하러 외국 가서 와 여기서는 미국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는 거가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아 시대 국제 환경에 적응한 행동이겠구나, 저게 시월 주신이 아마도 그 당시의 국제 상황에 대한 적응 행동으로 나온 것일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는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꼭지를 이제 넘어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월 유신이라는 이런 시대를 시작을 했는데 왜 그가 그것을 했을까 하는 거로 이제 그 토론 주제를 이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